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아우,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최근에 촬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 말고, 제 스타일링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막 제주도 가서 찍고 이러다가 찬바람 맞으니까, 금세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요새 또 이제 날씨 좀 따뜻해졌는데, 방심하지 마시고, 몸조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런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 제가 패션을 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던, 그러니까 그런 영상 올렸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1학년 때 학교에서 뭐 패션 디자인학과나 이런 데 나오신 분들 다 공감할 텐데, 이 서울 패션위크 기간이 되면은 그런 학생들 뭐 특히나 1, 2학년들 중에서 헬퍼를 뽑아요, 헬퍼. 헬퍼가 뭐 하는 거냐면은 쇼 같은 거할때 안내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분들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를 헬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패디과 학생들이나 이런 1,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서울 패션위크 헬퍼를 갔던 적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헬퍼로 갔던 브랜드는 아니고, 제가 헬퍼로 갔던 브랜드 다음에 쇼를 했던 브랜드입니다. 바로 아조바이아조라는 브랜드입니다. 아조바이아조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웃사이더적인 브랜드입니다. 언제나 외톨이는 이거 아니고 비주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메인스트림이 아닌 비주류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옷들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엄청난 주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아조바이아조의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웃사이더, 즉 비주류나 개성을 갖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가 더욱 주목받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딱 맞는 브랜드가 이 아조바이아조라는 브랜드고, 한 가지 더 특징을 조금 말하자면 굉장히 옷들이 오리엔탈합니다. 뒤쪽에다가 아이템들 레이어링이나 핏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옷에서 누가 봐도 이 동양적인 무드를 담았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동양적인 색깔이 강해요. 그래서 이 비주류라는 개념성에서 아조바이아조만의 색깔을 가져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동양적인 무드나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딱 나오는 굉장히 유니크함이 있는 브랜드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조바이아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봤고, 이제 제가 24SS 컬렉션 옷들을 소개할 건데,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화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만화 좋아하는 거는 뭐, 이제는 영상 보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번 시즌 이 섀도우 복싱이라는 테마로 컬렉션을 짜셨는데, 이 섀도우 복싱의 인스퍼가 바로 도로의 도로라는 만화입니다. 도로의 도로 보셨나요? 이 도로의 도로가 어떤 내용이냐면, 홀이라는 데가 있고, 마법사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두 개야. 마법사들이 사는 세계, 일반 인간들이 사는 세계. 마법사들은 인간 세계로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법사들이 인간들이 있는 세계에 가서 자기들의 마법을 실험해요. 인간들한테 연습용으로 삼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 있는 인간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인간들은 그런 마법사에 넘어왔을 때 마법사들을 사냥하는 이런 사냥꾼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마법사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인데, 파충류 머리를 한 주인공이 자기의 원래 기억이 없어요. 원래 자기의 인간일 때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인간일 때의 주인공은 이미 마법사 세계에서 마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적이 결국에는 자신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에서, 이 도로의 도로란 만화에서 인스퍼를 받아서 섀도우 복싱, 자기 자신과의 약간 이런 싸움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하시고, 모델 캐스팅도 이제 쌍둥이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그 멋진 쌍둥이 분이 계신데, 그두 분을 채용하시고, 룩북이나 이런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그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으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도로의 도로란 만화가 작화가 되게 어두워요. 되게 디스토피아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로테스크하고 고어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컬렉션에 녹아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 이런 시즌 테마의 메인 주제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큰 속성은 아웃사이더적인 성격과 이런 동양적인 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이템을 보시면 제일 베스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 짜임새 자체가 단단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디테일이 조금 과해 보일 수 있는 상품들도 퀄리티 자체에서 굉장히 준수하고, 일반적인 뭔가 워크 셋업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아조바이아조만의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제일 주목해서 보실 만한 좋은 제품은 카모류군의 제품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스포하고 가자면, 카모 반바지가 진짜 예뻐요. 카모 반바지 저거는 제가 사서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나시나 이런 거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머리에 딱 넣고 보셔야 돼요. 딱 넣고 착장 설명하면서 아이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쪽 보시면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에 베이지 코튼 팬츠인데 굉장히 캐주얼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 조합이죠. 봄철에 이제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 베이지 면 팬츠의 조합이 많이 나오니까 이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 먼저 보시면 이 스트라이프 셔츠 앞쪽에 굉장히 많은 입체 포켓이 있습니다. 아조바의 아조의 색깔로 입체 포켓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늘색 셔츠와 무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적인 핏감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이지 마냥 오버한 이런 느낌의 셔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흔해 보일 수 있는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가 아조바이 아조의 색깔을 입히면서 비주류의 아이템으로 완성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좋죠. 조금 캐주얼한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가 질리신 분들한테는 그 비주류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아조바이 아조의 색깔이다, 첫 아이템에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하늘색 셔츠는 사실 팔 부분 탈부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팔 셔츠로도 연출하실 수 있고 긴팔 셔츠로도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금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보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베이지색 코튼 팬츠 보시면 원턱 팬츠죠. 근데 그 턱 자체가 단이 접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실루엣이 웨이스트에서 좁으면서 다리 쪽이 넓어지고 밑에서 다시 좁아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동양적인 실루엣인데, 그런 동양적인 실루엣을 낼 때 턱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접혀있는 듯이 넣으면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그걸 피스로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 베이지 코튼 팬츠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서 계실 때랑 걸으실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서 계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랩이 접혀 있으면서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걸으면서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이 플랩이 펴지면서 굉장히 조금 맥시한 실루엣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맥시한 핏의 베이지 코튼 팬츠 예쁜 거 찾기가 힘든데 아조바이 아조의 이번 아이템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허리닛 로프 베이트 디테일도 약간 그 동양적인 맛을 살려주는 이런 요소라고 생각해서 이 팬츠 저도 한번 같이 보셨고, 그 다음 취합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모 3종 세트가 나왔는데 긴 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바지 패턴의 사면이 전부 다 다른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위쪽에 약간 빈티지한 이너 후드 입었는데 이런 후드 단품의 봄철에 밑에 포인트 팬츠 쭉 깔아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 사실 카모 팬츠 이제 점점 많이 보이고 있지만 요 정도도 조금 디테일이 화려하게 들어간 카모 팬츠는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카모 팬츠보다 도전하시기에 훨씬 힘든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 아이템을 그냥 뜯어놓고 봤을 때 아이템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죠. 사면의 원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정말 무지 반팔티, 넥클래스, 요 팬츠 정도만 매칭해 주셔도 무드를 확 뽑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의 팬츠고, 패턴뿐만 아니라 원단 자체가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쪽 립스탑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한 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아조바이 아조의 멀티 포켓이라던가 이런 구조적인 디테일들이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카모바지의 면이라는 이런 메리트를 한 번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훨씬 더 포인트를 때리는 김에 착장에서 포인트를 더 때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자체의 구성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음 아이템 보시면 이 카모 반바지인데 요게 진짜 물건입니다. 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카모가 여러 면에 있지는 않지만 밑단 쪽으로 살짝 레이어드해서 나오는 다른 패턴의 원단이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 요게 앞쪽에 허벅지 센터에 있는 지퍼를 올리면 아예 스커트처럼 벌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카모 패턴으로 연출할 수 있는 요런 아이템이죠. 여러분들이 입으셨을 때 일반 버뮤다보다도 옆쪽으로 퍼지는 맥시함이라던가 미디 자체를 길게 빼면서 되게 칠부바지 같은 느낌.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흰 양말에다가 제가 신고 있는 것처럼 조금 볼드한 신발들이나 삭스가 노출이 되는 이런 아이템들을 툭 던져줬을 때 스타일링 자체에서 SS 느낌이 완성돼버리는, 긴바지 후드 조합도 너무 좋았지만 이 반바지 후드 조합이 저는 영상 찍어놓고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바지는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포인트가 확 빼면서 그 아조바의 아조의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랑 카모 패턴의 반바지 보셨고, 다음에는 아이템이 두 개인데 카모 패턴의 가디건과 워크 팬츠입니다. 가디건부터 보시면 이 아조바의 아조에서 원래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핏감이래요. 이 굉장히 오버한 사이즈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앞쪽 기장은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옆선에서 암홀 부분이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어서 팔 소매 끝이 되게 많이 먹는, 솔직히 이 아이템도 쉽지 않죠. 왜냐면 카모 패턴인데 심지어 하프앤 하프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게 아조바이 아조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시즌에 툭 나오는 브랜드였으면 사실 이 브랜드 색깔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가디건을 입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조바이 아조라는 브랜드가 원단에 믹스하거나 굉장히 비주류의 이런 것들의 아이덴티티 쌓아올려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디건의 이런 믹스의 이런 패턴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입었을 때도 그 동양적인 핏하고 어우러지면서 되게 쿨하게 입을 수 있는 나시 하나 깔고 정말 밑에 그냥 쿨하게 워크팬츠 툭 그 다음에 스니커즈 하나 툭 이렇게 입었을 때 포인트를 쫙 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워크팬츠를 보시면 워크팬츠 일단 이거 컬러톤이 좋습니다. 뭐 트렌드에도 워크웨어 트렌드가 요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워크팬츠를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컬러 고르시자면 이제 베이지 아니면 블랙 아니면 네이비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옐로우 톤이 많이 들어간 베이지죠. 그러니까 되게 카레 컬러예요. 카레 컬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일단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 원단감이 굉장히 빈티지하고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 나는 워크팬츠의 단단한 원단감과 그 더블니의 약간 이런 느낌들이 섞이는 게 좋아 라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이런 단단한 느낌 말고 조금 부드러운 원단 느낌에서 워크팬츠의 디테일이 살린 걸 입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네? 라고 하시면 이 아조바이 아조 워크팬츠를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밑에 워크팬츠 위에 카모 패턴 그리고 안쪽에 반팔 티에서 워크팬츠 컬러를 살짝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받지 않는 반팔 티를 가져가면서 사실 착장이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패턴을 입을 때는 그 트렌드에 있는 아이템을 끼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워크팬츠는 트렌드고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과한 패턴의 카모 패턴 가디건을 입어도 누군가 봤을 때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매칭을 생각해보시면 훨씬 더 캐주얼하지만 멋있게 착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체커보드 팬츠 착인데 이 체커보드 팬츠는 사실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조금 스트릿한 브랜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헤어리하게 다 뜯어놨어요. 그 체커보드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헤어리하게 다 뜯어놓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주바이 아주의 색깔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팬츠의 재원단으로 들어가 있는 벨트나 이런 부분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그 버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빈티지한 버클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아까 카모 패턴과 똑같습니다. 이 팬츠 자체 원단이나 헤어리한 디테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심심하지 않게 뭔가 지퍼도라던가 이런 식의 디테일들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무드가 조금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훨씬 재밌는 아이템으로 입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헤어리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블랙 니트나 조금 오버한 블랙 니트에 밑에 톤 맞춰서 깔아주시고 넥 부분에 넥클래스 이런 것들도 좋지만 스카프 같은 것들 하나 붙여줬을 때 훨씬 더 이 착장 자체를 계속 비주류로 만드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의 아이템 입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착장에서 내가 조금 더 무드를 세게 때릴까 라고 했을 때 계속 그 뭔가 디벨롭적인 부분들을 봐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옷을 조금 재미있게 입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스타일링을 항상 머리에 두고 입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팬츠 맞고 자 그다음 워크 셋업인데 이게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거 워크 셋업 처음 봤을 때 사실 코튼 소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딱 뜯어서 벌려봤는데 3레이어에 안에 심실링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기능적인 소재를 이런 동양적인 워크웨어 무드도 빼셨더라고요. 셋업으로 입었을 때 이 아조바이 아조의 그 동양적인 핏감이 일단 너무 좋고 네이비 톤 너무 좋고 원단 잡아준 게 굉장히 튼튼하고 이제 방수랑 이제 이런 게 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조바이 아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템들을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나온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패턴 자체가 배트윙 자켓이라고 이 암홀 쪽 이 부분이 굉장히 넓은 원래 그 인기가 많은 자켓이 있는데 그 자켓의 패턴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성 원단에 합쳐서 워크 셋업을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착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자, 캡 같은 것들을 이 워크 셋업에 올려주는 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착장 자체가 되게 플랫하지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자켓 팬츠 진짜 둘 다 강추합니다. 뭔가 오버한 핏의 자켓에 코튼 자켓은 아닌데 이 기능성 느낌인데 핏감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걸 찾으신다면 되게 좋은 선택지고 그 다음에 이너 셔츠 보시면 위에 베스트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만든 셔츠예요. 셔츠를 먼저 만들고 그 재원단을 써서 베스트 레이어드 모양으로 위쪽에 레이어드에서 한 번 더 봉제하고 이 봉제 안쪽을 열어보시면 안쪽에 캐시나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내가 베스트 레이어드 딱 깠을 때 뭔가 안쪽에 구조적인 부분이 옷처럼 안 만들어져 있으면 요거는 그냥 보기에 좋은 옷이지 입기에 좋은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조바이 아조가 이제 연차를 많이 쌓아왔고 국내에서 굉장히 단단한 이런 신질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걸 닦았을 때 티가 나는 거죠. 사실 옷을 만드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성품 느낌이 나는, 이 기성품 느낌이 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디테일이 과한 옷들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디테일에 신경 쓰다가 기성 느낌을 놓치기 때문이거든요. 런웨이 의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성 느낌으로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아이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팔이 탈부착이 되고 반팔 셔츠도 연출하실 수 있고 이제 긴팔 셔츠도 연출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또 셋업은 이제 데님 셋업입니다. 근데 이 데님 셋업은 지금 제가 오프닝 때부터 입고 있는 이 제품인데 이 원단 컬러가 되게 특이해요.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결이 다 보이고 약간 금색이에요. 말로 되게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이 아이템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데님이고 원단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데 핏감적인 부분도 좋지만 다른 구조적인 디테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멀티포켓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데님 자켓을 반팔로도 연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반팔 데님 자켓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들어갔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팬츠도 허리 쪽에 벨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들어가 있지만 핏감적인 부분만으로 포인트를 빼기에는 아쉬운 느낌인 거죠. 조금 더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한번 넣어봤으면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단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아조바의 아조만의 확실한 핏감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셋업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까지 보시면 저랑 아조바의 아조 아이템들 모두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조바이 아조 저랑 24SS 제품들 같이 보셨는데 진짜 매력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해파하고 나서 계속 뭔가 서울 패션위크도 어쨌든 저는 스타일링 할 때 계속 보거든요. 서울 패션위크에서 봤던 브랜드인데 곤조를 계속 정말 잘 지키고 이제 그 곤조가 브랜드의 색깔이 되어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 이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뭐 아쉬운 점 이런 것들 말했지만 저보다 이 브랜드 디렉터님이 훨씬 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옷을 만드시잖아요. 그냥 저는 저의 사견에서 이랬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으로 말했을 뿐이고, 입고 즐기시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24SS 제품들이 순차적으로 발매될 건데 여러분들이 아조바이 아조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하시면은 20% 할인 쿠폰을 주신다고 해요. 그거 꼭 적용해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 옷이고, 도로의 도로를 한번 보고 옷을 한번 느껴보시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멋있는 브랜드를 이렇게 영상을 다루게 됐는데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재미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아조바이 아조였습니다. 조금 늦었다 다시. 아조바이 아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조바이 아조 이사 FW 쇼장입니다. 시즌 테마는 체인이고요. 그 예전에 베트남 그 사진작가 중에 이렇게 체인이 이어져 있는 이런 사진의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인스파이어 받으셔서 전개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사 SS에 이어서 이사 FW 약간 미니보기 느낌으로 쇼 살짝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까지 보고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